네, 이제 1966년생 병우년에 태어나신 말띠 분들 운세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생년월일 생시가 필요 없는 주역으로 예, 점사를 보는 겁니다. 전복 주사위로 말띠 분들의 내년 운세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던져봤을 때는 지뢰복이라고 하는 괘가 나옵니다. 네, 괘가 나왔고요. 올해는 뭔가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지금 지뢰복이라고 하는 괘 같은 경우에는 땅 아래에 천둥번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의미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뢰복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뜻의 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자세한 것은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괘의 뜻을 또 봐야 되겠지만 이 지뢰복이라고 하는 뜻은 그 위가 모두 다섯 개가 음이고 아래쪽에 양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년에 걸쳐서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경자년에 이제 올라와요. 양기운이. 예, 모두 음이었는데 이제 양이 하나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대로 말씀드리자면 인생을 전체적으로 대입을 했을 때이 경자년에 이제 시작하는 새벽이고, 예, 새벽 한 4시에서 5시 정도가 되는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좋은 뜻이고요. 이제 고생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주사위로는 지뢰복이 나는데 또 1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와 하반기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12장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예, 본인이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걸 6장을 먼저 뽑고 지금 또요 종류로 또할 거예요. 6장. 네, 괘가 모두 나왔고요.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절기로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2월달, 양력으로 2월달인데 시작은 좀 편하지 못한 흐름이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아래가 모두 어려움을 뜻하는 괘거든요. 예, 요거는 택이고요. 밑에 것은 수입니다. 택수군이라고 하는 괘인데, 환경적으로 혹은 내가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꽉 눌려있는 상황을 뜻해요. 그래서 편하지 못한데, 어쨌든, 한 해의 시작은 좀 힘드시더라도, 2월달은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2월달 시작만 그런 거지, 그 다음 달에는 진이래라고 하는 뒤 흔드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3월달이에요. 이제 겨울이 끝났고 입춘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기운이 에너지가 분출합니다.
보통 저희가 집에서 장남이 태어났을 때 벼락치는 쓰는데 그것이 이제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생각지 못했던 어떤 변화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일단 3월달에는 큰 변화가 오겠다라고 하는 게 읽혀지고요.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집안의 대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동운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또될 수가 있어요. 지금 66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조금 이제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나이대가 좀 있으신 경우고 이제 50대에 들어와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이슈도 좀 커지실 텐데 아마 이 3월달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아서 본인이 좀 건강이 안 좋은 줄 알고 좀 심각해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 결과라는 건좀 늦게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더라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조금 놀라는 정도. 그리고 4월달도 볼게요. 요건 이제 4월달인데 요 4월달 같은 경우는 위에가 지금 땅이고 아래쪽에는 예, 연못이나 바다를 뜻하는 택이 나왔습니다. 지택님이라고 하는 예, 괴상이고요. 지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가면 돼요. 예, 누군가를 따라가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뭐 일적으로 쉰다거나 예, 금전이 힘들다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일로 인해서 다사다난하고 바빠질 수 있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4월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5월달은 화훼 사업이 나는데, 5월도 역시 이 부분은, 어디론가 이동을 하거나, 예, 아니면 본인이 뜻하는 목표가 있으시면은, 이 부분은 화훼 사업의 뜻처럼 노력을 하셔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 고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5월달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5월달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시고 본인이 금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일을 하셔야 되고요. 쉬시는 것보다는 일을 하셔야 되고 주변에 만약 의지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혼자서 좀 독립을 하려고 일어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화훼 사업은 5월달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5월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본인이 게을렀다면 여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시고요. 평상시대로 어떤 그 습관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 너무 본인의 고집만으로 사람들에게 밀어붙이는 경향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일을 그르치는 또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6월달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달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건이천, 중건천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 6월은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양력입니다. 양력이고, 6월입니다. 6월에는, 금전이 안 풀렸었다면 6월부터는 풀리고요. 활로가 찾아집니다.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6월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물론 3월달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6월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죠.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면 예, 채용을 할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6월은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이 쉬기보다는 활로를 찾고 일을 하시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입니다. 양력 7월에는 약간 주춤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휴가철이니까요. 예, 수택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금전적으로 손님이 좀 준다거나,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찾아오신 손님이 줄어들거나, 금전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겠죠. 지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성 있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내실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8월입니다. 8월에는 어떤 흐름이냐 하면은, 예, 요것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거랑 그림만 다르고 같은 얘기거든요. 8월도 역시 자린고비가 될수 있어요. 7, 8월달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수입이 좀 주춤합니다. 지출은 많아지고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언제쯤 풀리냐. 양력 9월에 해소가 돼요. 예, 양력 9월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고요. 내수해라고 해서 해갈 되실 거예요. 예, 지금 내수해는 천둥번개가 치고,
아래에는 이제 물이 찰랑찰랑,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해갈이 됩니다. 어려운 것이 풀리고, 예, 손님이 찾아올 것이고, 매매권 때문에 힘들었다면 매매가 풀릴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는 9월달 넘어가셔서 10월은 또 어떤 흐름이냐면, 요거는 바람 아래에 물이 있는 부분인데, 풍택중부라고 하는 개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앉아있죠? 풍택중부의 중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봐야 한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네, 10월 달에는 명분 없는 일을 쥐고 있었다면 그 명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그 사람들 탓을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릇을 살펴보시는 게 훨씬 빠르십니다. 그리고 11월이 이제 들어가서 11월에서 12월 초인데 이 카드는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택수건이라고 읽어요. 택수건이라고 읽고, 제가 아까 월초 시작하자마자 2월 달에 들고 있었던 요거랑, 그림만 다르고 같은 개거든요. 이렇게 같이 나올 때가 많아요. 개를 섞다 보면은. 택수건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고, 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물의 다른 형태일 뿐이지, 갇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택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연못을 뜻하기 때문에 깊은 호수, 즉, 갇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서 12월 초에 이르는 이 시기에도 역시 좀 갑갑할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곳에는 또 가기 힘드시고, 텃세를 당하신다거나 본인이 하기 힘든 업무들로 인해서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때 또 어려움이 닥치네요. 그런데 1년의 흐름은 항상 강약이 있죠. 이제 12월에서 1월 초에 해당하는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아, 참, 제가 한장더 있었네요. 옆에 있었는데, 한장더 있었는데. 이제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여섯 장인데. 자, 요거는 이제 12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고 지금 뒤에 장이 또 있어요. 이거는 소화기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12월 초에서 1월 초에 해당하는 흐름이고, 완성을 하실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이 2020년 초반에 목표로 하셨던 어떤 연봉선이라던가, 퇴사를 하시고 이제 뭐 사업을 목표로 하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바라시던 것을 드디어 이때 이룹니다. 이걸 연애로 이제 또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결실을 또 맺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은 바로 1월부터가 2월 초 지나갔고, 아니 1월 초에서 이제 2월 초예요. 2월 초인데 2월 아마 4일이나 3일까지일 거예요. 1월 초부터 해서 이거는 이제 택화혁이라고 하는 괴인데, 택화혁이라는 것은 내가 감히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드디어 이루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 달력에는 2021년이겠네요, 이때가. 예, 양력이니까 이때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과장급이었는데 확 승진을 해버리셨다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는 막두 명, 세 명밖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작은 사무실에서 초라하게 시작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 해가 끝나서 달력을 딱 바꿨을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본인이 생각할 때, 예, 어마어마한 뭐 300명 규모라든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규모가 갑자기 확장이 되는 거죠. 투자도 물론 중간에 받았겠지만, 그래서, 아, 나도 해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얻게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경자년 흐름은 제가 봤고요. 조언도 한번 뽑아볼게요.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없는가 보겠습니다.
운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운세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풍지간이 나왔고요. 풍지간 같은 경우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살펴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천풍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완벽한 것 같지만 지금 하나가 딱 음이잖아요. 네, 나보다 현명한 사람을 따라가시고 조언을 많이 구하셔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택사남이라고 해서 그것이 대상이 일이든 사업이든 사람이든 연애사든 건강이든 좀 바라봐야 하는 어떤 그 대상들, 내가 부딪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시라고 나와요. 택은 여자고 보통 사는 남자인데 남녀의 조합으로도 보고요. 아마 사랑을 쫓아서 계속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사랑을 이루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나는 일을 사랑한다, 사업을 사랑한다 하신다면 그 일과 사업과의 합의를 이루시게 되는 그런 아주 괜찮은 2020년 경자년이 되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건 사주적인 얘기인데 좌우충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오년생들이시니까. 예, 물론 이제 일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의 띠하고 부딪히는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센 것이 들어오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주가 아니라 주역으로 보는 거니까 어쨌든 에너지가 엄청난 것이 들어오고 지뢰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도 그래요. 이제 시작이다. 엄청난 기운이 용암처럼 끌어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자년에 꿈만 꾸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개인 상담은 동영상 아래쪽에 링크 필독이라고 적혀있는 상담 신청 부분 클릭하시면 제 연락처와 계좌번호 그리고 서비스 가격 등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경자년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